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 K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올뉴 K3는 아니고요. 더뉴 K3라고 하는데요. 더뉴 K3는 이전에 있었던 K3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반떼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마스크를 보면 아반떼와는 전혀 다른 프론트 마스크를 갖고 있지요. 뭔가 같은 차급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반떼는 뭔가 이렇게 쫙 뻗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번 K3는 조금 더 우직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뭔가 특징적인 부분보다는 기아차의 어떤 패밀리룩을 그대로 이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무게를 더 준 것 같고요. 이전에는 앞트임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앞트임을 해서 다른 기아차들과 어떤 패밀리룩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지금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약간 그 방열도 하고 공기의 흐름도 조금 더 저항을 줄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릴이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도 그릴이 뚫려 있고 그리고 그릴에 이렇게 기아차가 내세웠던 이런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릴을 이번에도 내세우고 있네요. 기아차가 또 헤드램프 디자인이나 이런 면발광 같은 거 굉장히 잘하고 있죠. 기아차의 패밀리룩은 이런 데서도 이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꺾어지는 부분, 이거 스포티지에서 많이 봤던 그런 그 패밀리룩인데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어 손잡이도 보통보다 조금 낮은 정도에 놔둬서 좀 다루기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차급에 어울리지 않게 여기 버튼을 눌러서 잠그고 열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어요. 워셔에게 나오는 노즐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여서 뭐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지 않도록 저렇게 뭐 깔끔하게 처리를 했네요. 17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요. 17인치 타이어의 휠도 투톤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예쁘고요. 뭐 이 정도 차급에서 이런 뭐 투톤 휠 괜찮죠? 17인치 휠까지 껴주는 게 요즘은 이제 일상화되기도 했죠. 뭐 테일램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일램프도 이렇게 테두리 쪽에 이렇게 면발광을 적용을 했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부터 기아 로고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좀 따르는 형태로 이렇게 바꿨죠. 기아 K9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렁크 공간 당연히 넓죠. 그 국산차 그리고 또 이 준중형은 트렁크 공간이 또 넓어야 돼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고 수리 키트가 들어있고 타이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뒤는 6대4로 폴딩이 되고요. 뒷좌석은 뭐 더 큰 짐을 실을 때 쉽게 큰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레버를 당기면 됩니다. 레버를 당기고 나서 가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되네요. 땡겨. 네, 땡기고 앞으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젖히네요. 땡겼을 때 자동으로 딸깍하고 앞으로 젖혀지면 되게 좋은데 그렇진 못하고 이렇게 손으로 밀어줘야 되네요. 어쨌든 트렁크는 조금 더 넓게 된다는 거고요. 아반떼급은 이렇게, 그러니까 준중형 차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막대를 가지고서 세우도록 되어 있죠. 야, 이거 진짜 간만에 보는 스타일이네요. 엔진 커버가 이렇게 작아요. 엔진 커버가 작고 절반은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네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굳이 뭐 꼭 다 덮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근데 뭐 굳이 또 다 덮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다 덮어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정도만 덮었을까요? 아마 유지보수가 좀 쉽도록 한 거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테이프는 역시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너덜너덜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벗긴 게 아닙니다. 원래 이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엔진의 소음 진동이 굉장히 적은 엔진이라는 겁니다. 지금 4기통의 GDI 엔진인데요. GDI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뿐사뿐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사사사사사사 하는 이런 아주 조용한 소리를 내고 있네요. 팬이 돌고 있는데도 이 정도 소리, 아주 괜찮은 정도의 소음인데요. 신차일 때 엔진 소리하고 실제로 차를 몇만 킬로 이상 달렸을 때의 소리는 전혀 다른 거니까요. 좀 달려봐야 알겠지만 신차일 때의 소리는 뭐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룸이 약간 뭐 벨트가 너무 이렇게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정비하기 진짜 쉽지만 정비 잘못하다 보면 여기 뭐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벨트는 조금 안 보이는데 들어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실내에 들어오면 느낌은 뭔가 꽤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있었던 뭐 다른 차들, 특히 아반떼나 이런 차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핸들이 여기 있고 계기판이 여기 있고 그 앞으로 공간이 너무 많이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이 앞유리가 굉장히 많이 누워있는 차예요. 굉장히 많이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허비되는 공간이 조금 있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대시보드가 또 앞으로 많이 당겨져서 이렇게 또 불룩하게 운전석 쪽으로 또 약간 기울어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앞으로 많이 왔고요. 핸들을 어지간히 밀어도 그래도 꽤 운전석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핸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 글래스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기아차의 어떤 패밀리룩에서 또 하나는 이 글래스까지도 하나의 패밀리룩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좋은 점은 터치하기가 굉장히 쉽고 조작하기 편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늑하게 뭔가 감싸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부분도 좋은 점인데요. 반면에 나쁜 점은 좀 좁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 너무 꽉 차여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직경이 굉장히 커요. 직경이 굉장히 커서 어지간히 핸들을 조작했을 때 보통 핸들을 이만큼 내리면 계기판이 꽤 많이 가려지는데 계기판이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이 직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디컷으로 아래쪽이 좀 이렇게 깎여 있고요. 아래쪽이 깎여 있다 보니까 돌렸을 때 어떤 식으로 돌렸을 때 이게 아래인지를 항상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돌렸을 때 감촉도 굉장히 좋아요. 어느 부분을 잡아도 만족스러운 그런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왼쪽 오른쪽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차급에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다 제공한다는 것은 꽤 놀라운데요. 버튼식 스타트 버튼, 그리고 가운데에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그래픽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그래픽, 그리고 계기판의 이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뭐 굉장히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어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크롬이 너무 반짝거려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크롬은 요즘 들어서는 기아차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크롬이 너무 반짝거리고요. 너무 이렇게 반짝거리는 크롬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나? 어쨌든 뭐 그것도 개인 취향이라고 하죠. 뭐 여기 도어 그립에도 도어 캐치에도 뭐 이렇게 그래요. 이런 것도 뭐 어차피 개인 취향이에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너무 작아요. 한 뼘도 안 되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요. 야,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도 붙여주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수입차들은 이런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많지만 국산차들은 이제 하도 커져서 이 정도면 엄청 작다고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인간은 그렇게 간사하게 또 변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드보다 조금 못하다고 보는데요. 이 버튼들이 그냥 누르는 방식이잖아요.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시인성에서도 조금 부족하고 뭔가 K3의 그런 룩을 그대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해요. 이제 볼륨 레버하고 온도 조절 레버하고를 확고하게 이렇게 구분 지어 놨고요. 어디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죠. 공조 장치는 딱 요 안에 묶어 놨어요. 이렇게 그룹핑한 것도 마음에 들고요. 수납 공간이고 안에 USB가 하나 있고 12V 이렇게 있는데 12V가 두 개, 현대차는 아반떼에도 그렇고 여기도 기아 K3에도 12V 잭을 두 개를 꽂을 수 있도록 했어요. 디테일이 대단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또 하나의 이런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실수로 이게 열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 더해서 딸깍 이렇게 닫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밀어서 열리지 않고요. 이렇게 레버를 눌러야지만 열리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딸깍 스위치가 있어요. 디테일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 그 디테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 아반떼보다 조금 더 좁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둘 다 이번 신형 아반떼가 올 뉴고 이 차는 더 뉴라서 이 차가 사실 반세대쯤 전 모델이에요. 그런데 아반떼가 풀체인지라고 하는데 풀체인지라고 해도
실제 휠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뭐 윤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예요. 이 둘의 실내 공간 차이가 날 이유는 사실상 없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좁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거지? 가운데 헤드레스트를 또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좌석에 3점씩 안전벨트 뭐 당연히 갖고 있죠. 당연히 갖고 있고, 그렇게 고급차는 아니니까 가운데에 스키스루 같은 것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키스루는 없고, 대신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6대4로 폴딩해서 가운데 둘이 앉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컵홀더도 여기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팔걸이가 있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이제는 준중형이라고 해서 팔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어컨 도축이라든지 이런 거 준중형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선루프인데요. 선루프는 지금 아반떼, 신형 아반떼도 그렇지만 선루프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아요. 뭐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차는 작은 선루프가 없으니까 선루프의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반 선루프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서 폭도 가운데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요만큼만 있고 운전석의 머리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요. 선루프가 열렸구나 어떻구나 뭐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정도. 아무튼 굉장히 좀 작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네, 이제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차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직각, 평행,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차 지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직각 주차 모드로 합니다. 탐색 중이래요. 여기 빈자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빈자리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후진 기어를 넣으래요. 오! 오! 꽤 잘해주는데요? 사실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문을 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오! 오오오! 이야, 진짜 똑똑한데 이 녀석? 그래요? 문을 딱 열었을 때 다 열지 못할 정도의 공간? 간신히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데 여기다 정확하게 이렇게 주차를 해주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달려볼까요? 부드럽네요. 코너링 할 때 느낌을 보면 뭐 아반떼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올뉴 아반떼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굉장히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후륜구동차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재밌게 막 뭐 달리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지금 3단계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에코, 스포트, 노말 이렇게 3단계죠. 스포트 모드로 했을 때 조금 더 핸들이 뭐 그다지 무거워지지 않네요. 꽤 무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바뀌는 게 없어. 아마도 느낌상으로는 기어 시프트를 조금 더 시점을 바꿔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고요. 핸들의 조향 감각도 아마 바꿔줬겠죠. 그 정도도 안 하고 드라이브 모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조향 장치도 바꿨을 텐데 정말 예민한 사람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향 감각이 중앙에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고 약간 꺾었을 때 느껴지네요. 약간 꺾었을 때 고속으로 주행할 때 좀 그 고속에서 안정감이 좀 느껴지도록 만드는 건데 고속에서 안정감과는 관계없는 핸들을 조향할 때의 느낌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싶네요. 이거는 제발 좀 빨리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모드일 때 좀 딱딱하게, 그리고 변속 시점도 좀 빨리 바꿔주면 좋겠고요. 6단 자동 변속기는 변속 충격도 그다지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데다가 직결감도 우수한 그런 변속기입니다. 락업을 자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현대차는 중간중간 계속 틈만 나면 락업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1단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락업 클러치를 모든 단수에서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쟁사들의 변속기들이 상대적으로 동력 손실이라든지 미끄러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속기의 품질 자체도 좋고, 그리고 또 변속 기어를, 변속 레버를 조작하는 방식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젊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비는 정말 감탄할 만해요. 연비가 11km가 넘게 나와요. 굳이 하이브리드까지 필요 없겠는데, 뭐 디젤 있으면 도대체 몇 킬로가 나온다는 얘기야? 한 10분은 나오나? 뭐 이런 느낌? 어지간히 운전해도 12km 정도가 나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속에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이 정도 차급에서 이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 차는 사실 흔치 않은데, 이제는 뭐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선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차라든지 다른 나라 차하고 비교했을 때도 준중형에서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현대차, 기아차라면은 고속 안정성을 가지고서 한참 동안 욕하고도 또 욕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건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넘어선 것 같네요. 핸들의 조작 감각은 아직도 조금 더 예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약간 움직였을 때도 계속 직진을 하니까요. 이만큼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직진 안정성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아마 시승차가 온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쓴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김한용이 분명히 이건 테스트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마 더 좋은 차가 왔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차를 갖고서 테스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이 차는 얼라인먼트가 너무 잘 맞아서요. 보통 이제 100m를 갈 때 1m가 벗어나면 그럼 오차라고 하는, 그건 잘못된 차라고 하는데요. 이 차는 100m 이상을 가도 1m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어? 핸들의 조향 감각도 우수하고, 중앙 부분에서 샤프하지 않게 만든 것은 어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현대차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조금만 더 샤프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고속에서의 정숙성 부분은 칭찬할 만합니다. 준중형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정도의 방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반떼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소음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런 소음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네요. 이 정도 차급에서는 당연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풍절음은 정말 효과적으로 잘 막은 것 같아요. 이 차체가 굉장히 에어로다이나믹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특히 옆에서 보면 아주 세련된 것이 보이죠. 램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그 세련된 구성이 아주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풍절음을 막는데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이패스에 대해서는 저는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바꿔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 하이패스 이거 너무 커요. 요즘에 하이패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이패스가 조그만한 단말기로 이 콘솔 박스 안에 넣기만 하면 저절로 하이패스가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거리에, 시중에 나와 있어요. 굳이 이 앞유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앞유리에서 이만큼의 공간을 하이패스로 차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도 이 질감이, 이 차의 이런 질감에 비해서 너무 질감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네, 이 언니 목소리 이제 듣기 싫은 거죠. 이 언니 목소리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이패스 제발 좀 그만 달아주세요. 이 룸미러로 그만 좀 달아줬으면 좋겠고, 하이패스 기능도 좀 세련되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서스펜션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서스펜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 차급에서 이 정도의 서스펜션이라면 굉장히 스포티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서스펜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브레이크 성능도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리니어하게 만들어졌어요. 초반에, 중반에, 끝에 이 모든 것들, 이 전반적인 구간에서 전부 다 어느 정도의 힘으로 차가 서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밟았을 때 또 브레이크가 조금씩 작동되고, 끝까지 밟았을 때 아주 부드럽게 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브레이크 성능 자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잘 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 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감각은 브레이크 감각은 좋다고 봅니다. 네, 사실 아반떼를 타면서 아반떼 특히 슈퍼노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보통차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반어적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죠. 이 차는 정말 노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면부라든지 후면부라든지 물론 예뻐요. 어디 하나 그렇게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 이 차가 노말이구나. 이 차는 정말 노말인데 그 노말을 끌어올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글쎄요. 튀는 차를 선호한다면 아반떼, 무난하고 부드러운 차, 그리고 외관에서 특별히 튀지 않는 차를 선택하고 싶다면 K3,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의 폭이 이전에 비해서 넓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더뉴 K3를 시승해봤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K3보다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아반떼가 더 올뉴로 이제 시장을 공략한다면 이 차는 더뉴로 이렇게 방어에 나섰는데요. 물론 아반떼처럼 엄청나게 팔릴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 따라서는 자기 취향에 이 차가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 주행 감각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도 느껴지기도 했고요. 뭐 어쨌든 어떤 차를 선택하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준중형 자동차를 워낙 잘 만들고 있어서 특별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목소리) 하나 둘 셋. 네, 지금까지 기아 K3, 올뉴 K3를 시승해봤는데요. 올뉴, 아니, 진짜 더뉴야. 응? 그래? 연인치라고?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좁다를 너무 많이 했는데 좁다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지막 것만 살려주세요. 뭘 얘기해야 되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사실 이 차에는 뭐 첨단 기능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그 중에서 뭐를 뭐지? 트렁크에? 시체 같은 거 있었어요? 아니, 나 지금 다른 차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그랬어? 다시 캔슬. 그 말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없는 말이고요. 네, 지금 눈부셔갖고 지금 말을 못하겠잖아. 왜 이렇게 눈부신 데로 온 거야, 우리? 아, 이 크락션 소리 너무 좀 빈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보다 좀 빨리 가, 빨리 가.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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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아니지, 아까 했지, 아니지. 벌써 잘라요.